우리가 사는 환경에 수많은 환경 독소가 있는데요. 환경 독소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비닐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든지 특히 또 여성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 환경 독소 중에 하나가 향수, 향이 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향이 나는데 천연 그뭐 장미꽃에서 추출한 향 이런 거는 엄청 비싸서 사실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향들이 거의 합성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향기가 나는 것은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향수도 있지만 화장품에도 향기가 나고요. 피존에도 향기가 나고, 그 다음에 탈취제에도 전부 다 향이 있죠. 또, 모기약, 파리약 뿌리는 그런 그 킬라 종류에도 사실은 나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런 향기가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 호르몬, 진짜 여성 호르몬은 아닌데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제노에스트로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은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자궁에서 자라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빼놓고 에스트로겐은 유방에 있는 암세포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궁암의 세포도 키울 수 있어요. 대신에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암도 줄이고 자궁암도 줄이는 그런 반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세에서 50세까지 에스트로겐이 35%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은 35세에서 50세까지 무려 75%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었지만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것을 에스트로겐 도미넌스라고 말을 하고요. 환경 독소에 의해서도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에스트로겐이 우세가 되게 되면은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이라든지 자궁에 암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 갑상선 암에는요, 유전자가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보시면, 에스트로겐, 여성 에스트로겐인데, 유전자에 따라서 간에서 다르게 대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간에 있는 효소에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를 받으면 굉장히 행운인 사람이에요. 유방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 줄어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번 위치에 OH기가 붙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간의 대사 효소를 받게 되면은 16번 알파 위치에 OH기가 붙거든요. 이런 사람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20 내지 30%더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효소의 대사를 받으면 4번 위치에 OH기가 붙으면서 3,4퀴논에 대해서 이거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럼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다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환경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살았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과중되었을 때 암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유방암 걸린 가족이 많다. 자궁 난소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환경 독소라든지 에스트로겐 유세증을 굉장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도 가족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절제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태어날 때 부여받는 유전자도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유전자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을 후성 유전이라 그러거든요. 후성 유전을 잘 조절하면 나에게 있는 나쁜 유전자도 잘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유전자 형태 하는 메틸기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화과 식물이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것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식물들이 바로 메틸기를 붙여주는 영양소이다. 그리고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환경 독소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산 밀가루에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고, 또 우유에 있는 카제인 그 단백질도 굉장히 암에 안 좋다 그러죠.
우유에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인지도 있기 때문에 암의 원인이 있는 사람은 우유는 먹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제, 샴푸, 또 향기가 나는 이런 그런 화장품, 이런 세제를 암 환자들은 쓰지 않고 항이 있는 것이 여성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실을 청소할 때도 유한약소나 그런 것보다는 베이킹소다 있죠. 그런 걸로 청소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독소를 빼주는 요도 영양소를 먹게 되면 이런 환경독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많게 되면 이 환경독소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진짜 에스트로겐인지 가짜 에스트로겐인지 구별을 못해요. 환경독소에 의한 가짜 에스트로겐이 많아도 에스트로겐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FSH가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난소가 만들어지다가 말아요. 또 다음 달에도 난소가 만들어지다 말아요. 이런 만들어지다가 만 난자가 굉장히 여러 개 난소에 모여 있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난자가 자랄 때 처음에 과링막 세포가 있고 난포막 세포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나중에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그랬을 때 호르몬에 있어서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안드로젠이 아로마테이즈라고 하는 효소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FSH가 안 나와가지고 배란이 안 됐잖아요. 배란이 안 되면은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안드로젠이 혈액 속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은 여자인데 남성의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콧수염이 꺼멓게 나올 수도 있고, 목뒤가 시커멓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 남학생이 보이는 붉은 여드름, 이제 굵은 여드름, 이런 게 여자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사람은 첫째로 굉장히 살이 많이 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살이 많이 찌고 이런 증상에 의해서 많이 먹고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되고 환경독소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불임증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배란이 되지 않고 난소가 나오다가 말고 나가다가 말고 이런 상태가 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임증이 되고 그다음에 생리불순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SH가 딱 자극이 돼야지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낮으면 FSH가 나와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혈액 속에는 에스트로겐도 있고 안드로젠도 있고 막 떠돌아다녀요. 이런 것을 프리 에스트로겐,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요거를 많이 돌아다니는 성 호르몬을 잡아가는 경찰이 있어요. 그 경찰이 바로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이 호르몬이 나와서 적당하게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조절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비만이 되잖아요. 비만이 되면은 이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 간에서 잘 나오지 못하게 억제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또 에스트로겐으로 자꾸 전환을 시켜요. 그래서 살이 찌는 자체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만들고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많아지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